お元気ですか。구독하기한번만눌러주세요아머르신먼저아니근데솔직히그때방송잘됐었죠맞아요근데지금인성이진짜착해진거예요아중독형님어서오세요중독이안녕중독형님감사합니다중독이라니진기형나이가마흔이넘었고민마사회나오면다케케몽님께서100점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어르신먼저아니다아니다괜찮다괜찮다먼저먹어라먼저먹어먼저먹어라곧있으면은계란앞하는데아진짜괜찮다이게먹어라에이그래도자유튜브친구들안녕하세요네근데오늘은중간에한번더인사를드리네요오늘은 K 그리고고말수같이엽기떡볶이를먹으러갈겁니다네동백칵테일중에오르가즘을진짜좋아해요진짜섹스온더비치랑진짜좋아요네혹시봉사활동가능하신분들은페이스북고말쑥장안을검색하셔서쪽지에서저몇센치입니다하시면뭐이렇게심사의과정을통해서뭐고말쑥연락을할거니까네그렇습니다자하여튼오늘동대문엽기떡볶이먹방이고맛있게잘먹도록하겠습니다쳐먹어라먼저드세요맞다아니뭐니가언제부터어른소인이어떻게어르신먹는데먼저끼어들수있겠습니까야근데이게착한맛을시켜서색깔이네이런거야네또이거먹고맵다고막벌벌떨지말오빠김치도씻어먹어요 그정도는아니지아니맛있는데맵다은혜어서오고여러분이게무슨맛이냐면요엽떡좋아하시는분들은이걸엽떡매운맛을물에다탄맛진짜딱그맛이에요근데왜이거시켰어내가진짜매운걸못먹어서어차피오징어시켰잖아여기좀어떻게해봐어차피오징어시켜서난오징어먹으면되는데그냥네매운거좋아하면매운거먹지오징어는배가안차잖아요마주이가매운걸얼만큼좋아하냐면막그음식에다가그매운빨간소스뭐지캡사이신응그거막넣고먹어요그럼니이거이건하나도안맵나그럼이거먹고는 잠깐만막이런거안하나이거는첫끝맛이잖아요난지금존나매운데나지금목진짜뒤질것같은데뭐야시청자왜이렇게많아졌어뭐야뭐야이렇게자연스럽게버그를돌리나요아철고가방뭐야이7000명사람들의관심을받는게임예저난뭐지 나는게아철박이형님들어서오세요예중계방에많이들계시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추천과지겨찾기한번씩도부탁드리겠습니다아철고가방종하는데내방에도몰리기도하고는구나나뭘다말쑥이덕아니겠습니까저도오늘철구방송보다가방송했는데진짜존나웃었어요그뚱뚱하신분이콘센트뽑을때전오늘코코님방송보다빡쳐서나왔어요코코님이새끼가코코님욕존나했어요아까카톡으로암걸려죽을뻔했어요진짜그욕해라욕해라욕해라진짜로 아근데원래그게코코씨운영이라고빙씨야근데니네여단제그거왜보냐아니몸매가궁금하다는그래서진짜레전드라길래계속기다렸죠그럼내가이거먹고나서코코님이랑전화연결해줄게진짜평소에하고싶었단말이야근데욕은하지말이왜요욕하면안돼임마다른 BJ 한테니한테전화와서니대가리크다고존나막가슴작다고욕하면좋냐전현피뜨죠근데니나이때는원래여자들이랑많이치고받고싸우고그러지않냐술마시다가시비걸고막구두신고발발발가지고
뭔데? 막 이러고. 안 그러냐? 니 나이 때는 막 헌팅 술집 같은 데 많이 다니잖아. 거기서 쌈 존나 나잖아. 마지막으로. 그러고 다녔어요? 오빠는 나이트를 다녔거든요. 국빈관. 뭘 안 돼. 아줌마들 좋아해서. 아니, 그런 술집에 쌈 존나 나잖아요. 그 뭐지? 헌팅 술집 같은 거. 앉은 키도 더 커 보이는데 죄송한 형님들, 저 말소리 키 쟀습니다. 키 어땠죠? 제가 조금 더 컸어요. 1cm? 진짜 그런 말 하면 믿는다고. 똑같았다고 빨리 얘기해라. 진짜 작았어요 저보다. 삐졌어. 삐졌어. 나 안 먹어. 삐져서 안 먹는 거 아니라 매워서 안 먹는 거잖아요. 삐진 척하지 마. 어떻게 알았지? 와, 근데 난 진짜 너무 맵다. 착한 맛인데도. 진짜 너무 맵다, 이거. 어렸을 때 엄마가 막 김치 씻어주고 그랬어요? 아니. 야, 이 정도로 맵기 음식은 내 나이 때 어렸을 땐 유행하지 않았어. 오빠 지금 29인가? 응. 응? 응? 진짜요? 응. 진짜로? 근데 내가 몇 살인 줄 알았는데. 27? 진짜 내 나이 때는 이런 매운 음식이 유행이 안 했어. 진짜 요즘 막 매운 돈가스 뭐 매운 뭐식이 많잖아요. 내 때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 근데 이거 니 누가 사인 보내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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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판 거예요. 아 그래? 야 근데 원래 여기 만두 같은 거 없나? 나 요기 떡볶이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없어요. 추가했어야지. 밥 존나 먹고 싶다. 주먹밥 같은 거. 언니도 안 그만뒀어. 마중이 내일 5시인가 6시 출근한대요. 그 거기 홍보 한번 하자. 네가 일하는 술집. 난제리빠고요. 오시면은 제가 속옷 입고 마중 나와드려요. 야 이 새끼야! 혼자야. 그게 아니고 그냥 바예요. 바랑 커피 마시고 하는 곳. 예. 와인바 커피. 그러니까 거기 주소 좀 얘기해 달래. 곡반정동 543. 아니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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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구 곡반정동 543-6번지. 이름이 뭔데? 미스터 스마일. 어 근데 그 사장님은 네가 거기 알바하고 나서. 장사가 더 잘 돼? 아니요.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네가 막 페이스북에서 유명하고 그러니까 니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뿐. 아 그분들은 양주를 안 시켜 먹는구나. 먹어야 먹긴. 근데? 그것뿐. 그러면 더 장사도 잘 되고 좋은 거잖아. 요즘 비수기예요. 그 탄핵 어쩌고저쩌고 후부터. 말수가 너한테 사인 받으러 갔는데 키가 나랑 농구공 하나 차이 나더라. 물론 내가 더 작음. 아. 근데 말수이가 자기가 키가 큰데 키 큰 남자를 안 만나더라고. 예전 남자친구 내가 본 사람도 나랑 거의 키가 비슷했어요. 그건 아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지 키를? 아니 키에 존나 예민하네. 야, 네 전 남친보다 내가 더 아니 낫겠네. 예민한 건 오빠냐. 자꾸 키 얘기만 하면 부들부들 뜸새. 아니거든요? 내가 말수기보다 크거든요? 말수가 한번 재볼까? 말수기랑 크다고 안 그랬습니다. 말수는 똑같다 그랬지. 예. 말수기 똑같아요. 예. 오빠 무릎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오이씨 발려나. 왜? 그냥 연골이 닳아가지고 키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딱지 개 같은 년. 일단 좀 이따 술 먹방 기대해주세요. 제가 파국으로 이끌 테니 마지막 방송 열심히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지를 먹일 거면 어떤 식으로 정지 먹을 건데? 일단 정지를 먹어도 되는데 네가 뭘 해가지고. 근데 남 비하는 하지 말자. 아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진짜 큰일 난다. 알지? 알죠. 어 얘기하면 큰일 난다. 나를 완전 여기서 우통 먹고 푸시업 할 거예요. 19금만 걸고 담배 피면서. 그러면 이 방송 진짜 네 어차피 잃을 게 없잖아. 잃을 거 많은 사람 떨어뜨리는 게 제 취미예요. 아 그래? 여기쯤에 술 먹방 하다가 술 게임 하면서 파국 안 맛본 사람 없거든요. 니랑? 네. 근데 솔직히 저번 술 먹방은 내가 이겼다. 인정해라. 네 솔직히 뻗어서 먼저 자고 나서 나는 계속 그건 방문했다.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 술이 좀 늘었다. 그때는 그분 살아계실 때 아닌가? 그 코트. 아 코트 형? 네. 아니, 왜 그 내가 뭐가 돼요? 그때 코트 형 계시던가? 그래서 통화하고 막 그랬었잖아. 아 그래? 그럼 오늘도 방송하다가 코트 형 전화 한번 해보자. 설마 그 사람 무서워요. 왜? 말빨이 너무 세서. 야 코트 형 말빨로 이길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유일하게 좀 약간 비등비등한 게 승량이. 아 존나 맵고 뜨겁고 존나 짱나네 진짜. 아... 매워. 어? 좀만 더 해도. 아 매워. 아이! 이 오빠의 노래 나온 거 알아? 무슨 노래? 음원. 어떤 건데요? 그것도 파국으로 이끌어줄게. 아 누나 중에 가수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듀엣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급하게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거든. 한번 들어봐도 돼요? 들려줄게. 근데 존나 개 달달한 노래다. 아 너무 맵다. 길에 서서 미소를 띠며 바라보는 그 눈빛 좋아 나도 따라 웃게 돼. 나를 보면 난 없이 좋아. 저기에서 손을 흔들며 날 반기는 따뜻한 그만 들어주면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잘했네. 그 예전에 그 리액션으로 하던 뭐 못던 애들 뭐 키스미다 이거보단 낫네. 그래갖고 멜론에 있다. 아 진짜요? 그럼 나 벨소리 해놓을게요. 어 진짜? 알람 소리로 존나 싫어지게. 컬러링 해주면 안 되냐? 안 돼. 제목이 낱말이야. 낱말이야. 천소와 KX 천소와. 니도 노래 뭐 하잖아. 뭐요? 어? 노래. 노래 뭐? 못 하잖아. 저요? 저 잘해 가수예요. 해봐라. 목 상태가 안 좋아요. 말이 추워서 목이 좀 갔어. 나 자꾸 목 갈라지는 거 보여줘. 전제 흡연 때문이 아니야. 이게 찬바람 때문에. 제일 18번 곡이 뭔데? 뭐라고요? 바람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18번 곡이 뭔데? 빅마마의 연. 지랄하지 마라. 그 노래 존나 어렵거든. 높고. 진짜? 아니야. 저 카트에서 고말숨 쿨피스 안 주냐고요? 안 줘도 돼요. 얘는 어차피 매운 걸 즐기는 아이기 때문에
좀 약간 SM 있잖아요. 철구 정지라고? 지랄하지 마라. 철구 없으면 앞에서 망하거든. 철구. 아 지랄 어그로 걸지 마라. 돌았나 진짜. 아프리카에서 철구 똥 받아먹는 사람이 몇 명인데. 왜?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 철구 방종하니까 3,000명 늘었잖아. 철구 아프리카에 사라지면 진짜 아프리카 망해요. 에베체가 뭐야? 어그로 추방 좀 해주세요. 뭐? 뭐라고? 어그로 싹 다 쳐내라고? 웃을 때 아이유 닮았어요. 말수이 담배 피냐고. 국물이 왜 이리 껌해요. 순한 맛 시켜서. 아 봉준이도 있긴 있지. 근데 저 디스 핍니다. 방송 몇 년 차시죠? 저 5년 차입니다. 아 6년 차일걸? 6년 차인가? 이런 개들이 하나도 못 받아칠까면 당장 이거 물러서시길 바랍니다. 제발. 막 때리면서 듣고만 있을 거면 벗고 방송하시길. 진짜 피냐고요? 안 펴요. 이 새끼 담배 안 펴요. 끊었어요. 솔직히 디스보다는 좀 약간 장미 이런 게 더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곰방대 피고요. 그거 존나 개노잼이에요. 곰방대가 왠지 알아요? 곰방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왜 몰라요? 곰방대 모르는 사람도 많다니까. 왜냐면 나도 몇 년 전에 네가 곰방대 드립해서 곰방대가 뭔지 검색을 해본 거니까. 곰방대인데가 뭔지 알아 검색해봤어요? 담배 피우는 거 내가 봤다고? 하여튼 존나 술집을 많이 쳐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담배 피우는 거 들키고 오는 거야 임마. 나도 너 봤어. 어? 쟤 진짜 외롭나? 왜 이러지? K님 말쑥 언니 심제이 아세요? 어? 심제이 아니고? 임마 베프잖아. 어, 표정 보니까 쌩깐 거 같은데. 난감하네. 아 트름 들어갔다. 아 친한데. 어 친한데? 원래 친하죠. 친하 저? 아 희미 오빠 지금 뭐예요? 그게 누군데요? 그게 누군데요? 난감만해. 어? 사왔어요? 그냥 뭐. 니는 왜 그 제이랑 왜요? 요즘 불편해? 아니요. 그러면 그냥 친한데라고 하고 뭐 뒤에 뭐 말을 붙이길래. 아 친한데 하면서 누구 한 명이 머릿속에 싹 스치고 와가지고. 누가 스치고 왔는데? 근데 필명빵 싸웠어요? 맛있다. 잠깐만요. 그만하라고. 안 돼. 꺼봐. 제 죄송해요. 아 커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예. 아 배불러. 진짜 못 먹겠네. 이제 아. 이제 이 뒤에 그거 남아 있습니다. 오징어회. 오징어회와 새우튀김 남아 있습니다. 네. 도깨비 끝났다고 공유 여기서 방송 중이네. 어? 블랙 해주세요. 어딨냐? 아 블랙 왜 하는데? 근데 공유 같은 스타일 좋아하나? 이동욱. 이동욱. 솔직히 이동욱보단 공유지. 이동욱은 너무 그냥 느끼하게만 생겼는데 공. 내 틀면 인정하시는 건가? 뭐 여기 원자로 있나? 뭐 일본이가. 봐라 파국이야. MM님께 상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유보나 이동욱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구나. 저 본명 고멜수가 아니고 박중규요. 장하늘이요. 박중규. 장하늘이요. 박은 어디 박씨냐면 차엠 박씨.
이게 여기 있으니까 밑에서 조명이 돼가지고 괜찮게 나온다. 이거 오징어 회랑 아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보이네. 뭐야? 조명 꺼요. 어? 그래 끄고 방송이요. 불 끄면 하나도 안 보인다 우리가. 뭐야 이거? 근데 접시를 들고 올게. 팬을 잃어버려. 대원을 노트펜을 훔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쿠킹오일 먹방. 네 맞아요. 쿠킹오일 찜 이고요. 오늘 먹방은 쿠킹 이거 새우튀김 5인분 떡볶이 10인분 플러스 오징어 4인분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쯔입니다. 처럼처럼이요. 비춰 많이 시켜. 입 짧은 말쯔입니다. 오늘 먹방은 편안한 축가 술 먹기 전에 술 먹방 시작하면요. 오빠 어차피 배 채우고 먹을 거 아니에요? 어. 아 트름이 안 멈춰. 어? 그냥 터치야? 아니 커졌어. 아, 어, 어? 뭐야? 아 무서워. 문도 저 틀리고 여기 담아야 돼. 나 바텐더 시험 3월. 우와 움직여. 아 이걸 여기 살아먹는구나. 오징어? 네. 이것도 접시에 들어올까? 이 떡볶이 다 먹었지? 네 내가 떡... 할게요. 그래? 아, 왜냐면 아까 전에 저한테 옆에서 술 따르고 별풍선 읽어주고 음식 좀 정리해달라고 했거든요. 저 그런 말 할게 없거든요. 말수가 진짜 조심해라. 뭘요? 그냥 조심하라고. 말을 조심하라고요? 조심해라. 아 오! 나 그런 시험이. 방송 뭐하니? 아 이거 되게 조명 됐어야 했는데 이거 저 아 이 밑에 됐다. 어 좋아요. 어 못 들어줬는데 안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징어 튀김 5인분 그리고 이거 오징어 해 10인분 해서 저희 말쯔 아 캣쯔님과 입 짧은 말쑥의 먹방이 있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 언제쯤 니 정신 차릴래? 빨리 까도록. 뭐야? 아 이건 그냥 간장이구나. 이거 안 먹지? 네. 튀김 간장만 있으면 되지. 오징어 회 창렬이라고? 근데 오징어 회 얼마 안 하던데? 싸던데? 튀김 간장. 야 여기는 튀김 그것도 있네. 요 무슨 소스인데 빨리 니 똑똑하잖아. 뭐야? 이거 양파 크림 소스 아니야? 타르타르. 어 타르타르 소스. 젓가락은 없나? 자 왜? 어디서 신내가 나나 했는데 여기네. 자 새우튀김 먹어보죠. 저분은 남자친구예요? 아이 뭐라네. 여자로는 부족해서 남자를 아니, 집에 들여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나 뭐 좀 도와준다고 온 거야. 자. 아 진짜요? 다큐라고? 어. 맛있어. 내 침 묻으니까 맛있지? 안 먹어. 5초 준다. 빨리 쳐먹어라. 아 그 맛있어. 먹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내 차례인데? 뭐야? 뭐야 내 차례인데? 뭐야? 오늘 다들 그 전자기기 별로 안 하시네. 전자기기 뭔지 모르지? 네, 그 앞에가 스튜디오에 딸려 있는 거예요? 따로 해야 돼. 엑스스플릿이랑 연동돼서 하는 거.
그냥 한번 하자고요. 술 먹고 나서 빼빼로 게임 하겠습니다. 술 먹방에 집에 가그린 있어요? 아, 내가 전자레인지 껐구나.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전 하루 종일 조용하길래 깜짝 놀랐네, 진짜. 아, 제가 아까 빡쳐서 좀 껐었어요. 어떻게 이건 기자들끼리 서로서로 알려줘서 한 건가 봐요? 이거?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데? 누가 개발했다던데? 왜? 떡볶이 맵다고 막 찡얼거리더니 다음 고갱키 데스카 맛있잖아. 오징어 회 낙지 회 개 좋아한다. 꺼놨으니까 안하지 수금하기 신라 초심이었네. 미안합니다. 야. 우와, 그 각도에 진짜 존나 이쁘다. 아, 어. 눈가락 어. 자국 봐, 징그러워요. 빨리 봐봐요. 작은 구멍들이 점점 갈색으로 꿈뻑꿈뻑 거리지. 어? 근데 이거 오징어 막 색깔 변하는데요? 아, 소름 돋아. 출판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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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내가 꺼놨지. 없으면 안 먹은 거지. 근데 튀김 진짜 개꿀맛이다. 옆에서 죄송한데 소 염을 씻는 소리 나가던데. 배고픈 거 티 좀 내지 말아주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매운 걸 못 먹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빡치는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지랄하네. 왜 먹어? 저분은 밥 안 먹어요? 고갱키데스가 구독하시는 것만 눌러주세요. 주세요. 예쁘게 야 공손하게 주세요 해봐. 주세요. 공손하게 주세요. 그래. 이게 얼굴 반사판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넣고 지 예뻐 보인다고 개 신났습니다. 진짜로 이거 한거 진우 여자가 쩝쩝거리면 개지랄하던데. 저 쩝쩝 안 거렸거든요.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왜 렌즈 안 끼고 왔어? 오늘 외박해서요. 원데이밖에 안 껴요. 그럼 그걸 들고 다니지. 네 외박 어차피 자주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 그럼 이 오늘 전에 외박한 날이 언제인데? 안녕하세요, 전에? 신병 어, 그러니까 이계수입니다. 거꾸로 하면 수길이 비우웅신이죠. 한참 됐는데? 그래? 그 다음 외박은 언제인지 아나? 외박이라고 하기 뭐예요? 하루 종일 술 마시고 들어온 거라서. 말수있기 180 아니에요. 117이에요. 그 내가 봤을 때 170이 넘는 것 같기도 해. 가끔 보면 저보다 더 커 보이거든요. 저 혈액형 O형이요. 제가 제일 여자 좋아하는 혈액형 O형이거든요. 근데 오빠 무슨 형이죠? A형. 진짜 개 찌질이. 소심의 극치. 아, 혈액형 말한 게 아니라 K오빠 말한 거예요. 니 지금 우리 아빠도 욕했대. 아, 자기 어른 죄송합니다. 자기 내가 제가 요번 추석 때는 꼭 맛있는 거 싸들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여자 A형이랑 남자 A형이랑 여자 O형이랑 제일 잘 맞잖아. 맞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A형 O형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O형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가 제일 오래 사귀었던 여자가 O형이었어요. 아, 시아버지구나. 아, 시아버지구나. 본인도 몰랐어. 알고 있었지. 아, 빡대가리 모입니다. 방제 막판 빡대가리 두 명.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뭘 알고 있어. 알고 있었지. 뭘 안 돼. 빡대가리라니요. 야, 그러면 네가 내 마누라야. 네 여동생 있잖아. 네 여동생한테 내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 마누라 여동생. 마누라 여동생? 어, 앞에 보지 말래. 반칙이 돼. 처제. 맞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아무리 빡대가리라도 처제와 형부는 압니다. 예, 왠지 알바.
자극적이거든요. 예. 뭐 식탁 밑에서 처제 밟기 뭐 그런 건가? 와이프 잠들었을 때 처제가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미소만발님 별풍선 129앙 광어티. 아 미소만발님 별풍선 129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O형이세요. 예. 별풍선 리액션 해라 개 씨발 새끼야. 와 굴구루 형님 별풍 33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굴구루 님 별풍선 333만 광어티 환희님 한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제니 언니님 슈발기 감사합니다. 근데 니 진짜 거기 촉촉하다. 뭐가요? 거기 뽀뽀해 뽀뽀해 뽀뽀해. 뽀뽀를 왜 해요? 살렸어 살렸어. 한량님께 4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뽀뽀하면 설렐 것 같나? 네. 빨리 후드티 주세요. 아따. 그러면 저 시코땡 하나만 하고 올게요. 자꾸 니가 흔드니? 아니 멘트하면 후드티. 아 내가 기다릴게요. 그래 니가 기다려야지. 둘 다 자리 비면 안 되니 임마. 니 또 역협 놀이하고 있을 거지. 아니야. 인생이 힘들다가 저 바로 가잖아요. 감사하라. 예 투요일 나와서 오세요. 내 이렇게 바로 이따 가잖아요. 그럼 이 시기 딱 차려. 아 이게 그늘지게 나서 팔자주름이 깊어보여. 나 팔자주름 있는데 대박. 잠깐만요 여러분. 미레이님 대박. 진짜 감사해요. 아 진짜 내가 이런 거 진짜 처음 받아봐. 아 진짜 감사합니다. 뭐 저거 뭐 해드릴 거 없고 어디 갔지 내 마이크. 네 유리님이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어디까지 내려왔니? 노래 좋아하세요? 응? 노래 좋아하세요? 아 좋아한다고요? 네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대박. 오늘 무슨 날인가봐. 사람이 더 뻘쭘하겠다. 여러분 저 수금하려고 방송 킨 거 아닌데 진짜. 아 진짜 케이오빠가 시킨 거 아닌데. 아 제가 너무 고마워요. 아 제가 노래 한 거 불러드릴게요. 아 와 아 오늘 2월 초구나. 초라서 그런 거구나. 아 대박. 근데 미쳤나봐. 여러분 고마워요. 저 오늘 저 월세 수금 다 했으니까 이제 방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하고 방종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방송 오래 했던 핑계로 방종을 해버릴 거니까 땡길 대로 땡겼으니. 어떻게 쓰지. 아저씨 이상해요. 내 맘이 왜 이렇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와고 두근두근 또
걸요 아저씨 사랑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어느 시간뿐인 걸요 출발 아 진짜 뭐라 구기로자고 씨발 새끼야 뭐라 안 되니 자꾸 보아라 파국이다 아니 이제 기운데 뭐라 안 돼요 왜요 뭔 일인데요 왜 복통이 왜요 하지마 아니 그니까 뭔 일인지는 알아야지 조졌어 마시기 노래 불렀어 시발 오징어 먹고 취했냐? 신사님 별풍선 대가 신사님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오징어 먹고 차 취했나? 왜 못 입는데요? 별풍선 많이 터졌나? 네 뿅망치로 치고 싶었다 뭐 아저씨 했길래? 여자분 이상해요 이제 여자분 이상하다고 여기 똥가라 입어라 오호 아 너무 까만색인가? 파란색 줄까? 이거랑 똑같은 거? 괜찮아요? 아 파란색 줄게 커플티 갖고 좋은데? 너무 시꺼멓잖아 둘 다 얼굴만 딱 있을 것 같은데? 정호야 네? 아니다 야 파란색 입으라니까 아 진짜 씨발 새끼 말투 파란 색깔 그 빨래에 넣는 데 있다 정호야 빨래 넣는 데 있다 방종한대요. 뭐라고? 뭐하고 방종한다 그랬다고? 뭐라고? 저번 뭐라고 그랬는데요 별풍선 한 개 받고 리액션 오지게 하고 방종한다고요? 아 방종을 한다 그래서 폭동이 된 거야 오. 그 방종하고 제일 뭐한대요? 노래 불러서 폭동한 거라고? 아 그래? 뭐 별거 아니네 미쳤나 진짜 하,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수기 술 마시고 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저께 말수기 친구 유이 알죠? 옛날에 BJ에도 유이가 페이스북 스타잖아요 근데 페이북 스타인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 뭐 존나 잘 쳐돌아다니네 아프리카에서 어쩌고저쩌고 어떤 남자를 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욕한 게 아프리카 남자 BJ를 욕하는 듯이 욕을 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썰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이뽕 그 사람 말고 왜 몰라 사람들 아 페북을 안 하시는 건가? 잘 봐버리 필업이겠지 뭐 에이 설마 유이가 그렇게 막 남일에 끼어들고 그런 스타일인가? 내가 봐도 유이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 오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김유이 얘 있잖아 얘 어딨어? 얘 대구 부치머리 페북스타 얼짱 김유이 뭐야 씨발 얼짱 뭐야 말수기 뭐하러 왔냐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현재 방송 보신 분들 5500분 보시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개꽁싸거든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추천하시면 지금 추천 2100개 와 역시 제 방송은 추천 누른 사람들 존나 없어요 예 추천 3000개 되면 말수이 비키니 공개하겠습니다 네, 개쩔죠? 네. 추천 3000개 되면 말수이 비키니 공개하겠습니다 대봉씨 안녕? 네, 개쩔죠? 네. 안 본다고요? 뭐라는데 추천은 벌써 3000개가 다 돼가는구만 안 본다고요? 감사합니다. 추천하지 말라고요? 정호랑 먼짓 하는 거 아니냐? 개울에 걸린 딘. 아, 뭐해요? 아,
뭐 하는데? 어, 겨설마. 아, 아, 아. 원래 진짜 순간은 겨설이 있습니다. 보고 올게요. 잠 지은 만요. 진짜 개 토악질 나오네, 진짜. 뭔데 이거 겨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아 그만 봐요. 자연이네. 그만 보라고. 오빠가 좀 약간 무빙 보면 잘 알거든. 오빠가 좀 이건 아프리카 첫 눈가기 때문에. 뭔 또 파국이에요, 여러분. 가슴 보고. 야 그럼 일단 맥주 한 잔 하고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어우 오징어 소. 오징어 원래 한국번째 왔거든요? 오징어한테 쫌박이 생기고 있어. 직관이네. 아니면 차키 택시 타서 보내달라 그러라. 틴트 저 토니모리 3,300원짜리 그 딜라이트 틴트 그거 써요. 2호? 어디 뭐 굴러왔어요? 아 이거 왜 찌그러졌지? 이거 왜 찌그러졌지? 그럼 이거 니 이거 먹어라. 아직 뜯지 말아봐라. 기다려봐라. 아 보호색 지렸다. 시큼한 얼굴도 마셔도 되겠는데? 이 근데 진짜 꼭 술 먹고 해야 되냐? 네가 술을 먹고 싶은 거야? 네. 어. 그 도대체 왜 술 먹방을 하고 싶은 건데? 재밌잖아요. 오 재밌어. 하슬하슬한 그 말. 드립이 과해지지 않겠지? 저요? 어. 제가 아마 제일 아슬아슬한 게스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아슬아슬한데? 잃을 게 없는 BJ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알잖아. 알죠. 그거는. 어. 근데 식구만 걸면 어느 정도 셋들이면 가능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상관없어요. 자 시청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현재 방송 보시는 분들 2, 3, 4, 5, 5,500분 정도 보시는데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추천 왜 이렇게 안 누르는데 진짜 존나 계속 써봤네 진짜. 말순 누나 여자랑 키스한 거? 이제 파국이구나. 빼빼로 게임. 어? 그렇게 파국이다. 어 내가 아까 빼빼로 들고 왔다. 빼빼로 어디 갔는데? 아니 우리는 존나 그거 너무 박이다. 달달하니까. 칼 씹어 먹자. 정호야 술 먹고 둘다 헛소리 하면 맞아. 바로 아 그래서 맞은 거구나. 커터칼 커터칼 끝에서 끝에 씹기 계절적. 우리 미성년자분들 그 나머지 영상은 유튜브로 봐요. 유튜브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안녕. 아 코딱지 진짜. 미성년자들 인사해줘라. 엄마 잘 때 원래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성인 인증 한 다음에 들어가서 봐. 어 그래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술 먹기 전에 유이랑 야 친하잖아 맞지? 네. 근데 유이가 페이스북에 누구 욕을 해놨더만. 누구 욕을요? 아프리카 BJ. 그거 BJ 아닌데. 어 근데 아프리카에서 마이크 꺼봐요. 어 예. 오, BJ가 아니구나. 그냥 아프리카에 이렇게 뭐 게스트로 나오고 그랬었대요. 네. 난 또. 난 또. 어, 필읍 아니네요. 예, 네, 필읍. 예. 식구는 걸었어요? 아니, 아직 안 걸었다. 됐어. 빨리 먹겠습니다. 아, 좀 제목 좀 하고. 이 새끼 맥주를 따고 왜 봉봉을 처음 마시는 거야? 예. 술 먹방 말수기가 자극적이고 싶대요. 근데 네 방송 전에 이거 읽어라. 싫어. 네 존말할 때 이거 읽어라. 아 뭐래? 보여줘.
보험 계약서도 안 있는 사람한테. 이 존말한테 이거 읽어라. 진짜 죽여버린 전에 이거 빨리 읽어라. 어, 읽어라. 사전 뭐냐 19 플러스 방송을 진행하실 때 공공질서 및 미풍망 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방송에 신고 적발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면 안 돼. 네. 알겠지? 네. 어, 알겠지? 오빠랑 약속했다. 네. 어 그래. 시군 그럴 때마다 저거 뜨는데 저거 사실 잘 안 읽거든요. 저도 같이 읽으라고요. 이거 이제 안 뜨는데. 네. 자 그럼 이성윤 여러분 안녕. 유튜브로 봐요. 안녕. 유튜브 광고 넘겨듣기 아 넘겨가기 그 뭐냐 건너뛰기 꼭. 아 미안해요. 미안해.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살림살이가 나아진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그 유튜브 틀어놓고 주무세요. 아시겠죠? 그럼 계속 제 영상 반복되거든요. 네.